처음에 있었던 그 증상은 없어졌고 안 터지? 네. 딴 차 타는 거 같아. 말 타는 거 없어졌다 야. 진동이 계속 있다. 이게 트랜스퍼 케이스의 털림이 아니라 요크 진동 같아. 차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잡아야 되거든 지금. 오, 핸들링이 살아났어. 핸들이 그때 되게 바보 같았거든. 핸들 느낌이 달라졌어. 그러면 이따야. 지금 가속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아마 사륜이 잡혀 있어가지고 더 바보 같았었나봐. 차 가쁘네. 후륜 타는 것 같아. 엑스드라이브 본연의 기능을. 근데 타이어 갈아야 돼. 타이어 작업 끝나고 마지막으로 갈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차주분이 얘기하시는 이런 느낌들을 다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요 진동까지 딱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요크가 문제인데 디프를 갈아야 돼, 제기를. 그 뒤에 부싱 갈고. 그러면 일단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타이어 안 좋으니까 막 급가속 막 하면 안 돼. 뒤에 돌아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차주도 돌아버리고 나도 돌아버리고 우리가 다 돌아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오늘 막걸리에 붙인 게 뭔 거지 뭐 제기를. 보험이 생기겠네요. 보험이 있어 보험. 아, 네. 처음에 이제 한 100km가 넘었을 때 진동이랑 소음이 있다고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였는데 우리가 시운전 했을 때 제가 시운전 처음에 했을 때 여기 나가면서부터 진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면 진동이 더 커져. 저속에도 있고 고속에도 있고 거기다 급가속을 할 때 말을 타. 그 증상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어서 차주분께 말씀드리고 일단 TC 먼저 말 타는 증상부터 잡자. TC를 하고 나니까 차가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는데 진동이 저속, 중속, 고속이 다 있었고 그 뒤에 부싱 갈고. 네네. 한턴 더 뺄게. 살짝만 돌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오케이. 자, 다시 원래 이렇게 딱 안 움직이고 정말 약간의 근데 없어요. 내려드릴까요? 오 좋아 좋아. 아 한결 편해졌어. 역시 모든 최적의 높이가 있어. 약간 설렸어 방금. 귀를 만져줘서 농구도 농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더니 부적절한 터치였다 생각합니다. 경고 그러고 있어. 거의 다 됐어. 와, 뺐어요. 와, 이게 뜨겁다. 얼마나 했어요. 깨져가지고, 밑으로 이게 힘 받아가지고, 이만큼 금이 보이고 있었어요. 교환이요, 네. 얘는 좀 수월해요? 네. 사실 이것도 수월했었던 것 같은데, 좀 오버가 있으지 않으셨나. 이 디퍼렌셜은 중고를 구해왔어요. 야 이거 오일 되게 들어온 거 보다. 지금 중고에다가 원래 요크를 갖다 끼는 순간 유격이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가 이거 아예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디퍼렌셜 자체에 이 순넘접 스프라인이 놀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 유격이 전혀 없거든요. 얘를 꼈는데 디퍼렌셜 중고는 혹시라도 오일이 누유될 수 있으니까 C를 신품으로 장착을 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 똥거리는 떼가지고 이게 실링 작업 다시 하고
야, 오일 잘 안 갈았구나. 일단은 디프는 여기에 손상이 있는지 봐야 돼, 여기. 이 베어링 손상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건 뜯을 수가 없으니까. 이 너무 더럽다, 이거. 헤라로 긁고 파츠 클리너로 좀 세척을 좀 해줘. 나는 이거 샌드로 싹 닦아서 조립하고. 나는 이 돈은 못 벌어주지만 이 비드블러스터가 잘 생각하네. 돈 벌어주는 장비는 아닌데 만족스러워. 진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아, 이거 재밌네, 작업이. 하나씩 찾아나가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복합적인 오일 센 거 봐. 근데 디프 오일이 색깔이 굉장히 들어온데? 색깔이 왜 그래? 보리차. 처음에 복합적인 증상으로 입고가 됐었는데, 그거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재미는 있는데 사실 이번 작업은 좀 실망이 좀 많아. 특히 저 TC 같은 경우는 진짜 실망이 많았어, 저거. 그치? 근데 이게 다 바꾼 게 아니잖아, 이게. 다 바꾸면 되는 거지. TC 바꾸고 디프 바꾸고 중요한 거는 뭐 다 바꿔서 잡힐 수 있다면 다 바꾸면 되죠. 근데 처음부터 어디가 문제인지는 파악을 하면서 하나씩 찾아가야지. 지금 문제는 복합적으로 있었으니까 샤프트의 진동도 있고 트랜스퍼 케이스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라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다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게 아닌 거지, 이게 작업 자체가. 보기에만 쉬워 보이는 거지, 사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계속 안에만 듣고 있어.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해? 아, 좋아하는 줄 알고 이를 줬더니. 아니, 가끔 해야 재밌는데. 아, 그래? 하니까 재미없어? 네? 재미있네. 그러면 끝나면 이제 엔진 작업을 줄까? 다음 주 월요일 랜드로버야? 인제니움? 인제는 재밌어요. 재밌어? 계속 같은 작업을 한 두 번씩은. 아, 두 번째는 FPS, 어? 아, 그러면 뭐, 부담 없어. 부담 없어졌어, 이제. 뭐, 이제 조립하면, 문제 없겠지? 이제 여기도 이게 없어졌고, 네. 여기도 이게 없어졌고, 어, 됐어. 이거 오일 한 번만 더 갈아야 될 것 같고, 자, 올라갑시다. 이럴 때 제일 긴장되지? 네, 긴장이랑 걱정. 할 때마다 조금씩만 나아지네? 네, 근데 어제보다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졌는데, 네. 아, 진동, 소음, 어려워. 차 밑에 붙어서 어디서 진동이 오는지 보고 싶어. 달릴 때. 예전에 보면 P 플러스
그래서 영화에서 그 차 밑에 붙어서 달리는 게 가능할까 하면서 그 해본 적 있었거든. 아, 그걸요? 안 되더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 막 하체 소음, 하체 진동 막 그럴 때 차 밑에 매달려서 계속 가! 샤프트 만져보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흑가서 한 거예요. 오!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진동은 계속 있네. 계속 있어. 아 씨, 스트레스 받네 이거.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지금 딱 30km 정도에서는 가속페달 안 밟아도 진동이 있네. 쓸 때 보면. 그러면 프로펠러 샤프트랑은 또 다른 거야. 프로펠러 샤프트는 보통 가속할 때 그러거든. 선생님, 휠 굴절은 영향이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이게 20인치인가 그런 거라. 휠 굴절하고도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뭐, 이거 참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하나 하면 하나가 남고, 하나 하면 하나가 남고, 이거 참 미쳐버리겠다. 에? 시운전을 몇 번을 해야지 도대체 끝나는 거야? 아, 씨, 이번에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휠이 휘거나 타이어가 짱구가 나거나 했을 때, 보통 내가 항상 경험해보면 60km 이내에서 진동이 느껴지거든? 특히 짱구 같은 경우는 60km가 넘어가면은 애가 멀쩡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지금 멀쩡하진 않지만, 준한 사람은? 그냥 탈만한 정도야, 60km부터는. 휠 굴절까지 있으면 지금 고속에서도 그 진폭이 바뀐 것 뿐이지 없어지진 않거든. 그냥 딱 속도에 비례하는 걸로 봐서는 휠의 굴절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안 망가진 게 뭐야 도대체. 프로펠러 샤프트만 안 망가진 거야? 다음번 시운전 때는 괜찮을까? 아, 정비 진짜 어렵다. 100년을 정비하면 좀 쉬워질까? 그래도 어려울 거야. 100년 뒤에 또 다른 차가 또 나와서 다른 차가 나와서 날 괴롭힐 거야. 아 짜증나. 이번엔 완벽하다 했는데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끝난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F10 어디 휠 뺄 거 없나? 이차 그 아끼는 차에 장기를 적출해서 550D에다 꽂아볼 거예요. 사이즈가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어. 지금 뭐 밸런스를 보고 뭐 휠 굴곡을 보는 것보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맞는 사이즈의 휠을 다른 차 걸 껴보는 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이 친구 가슴은 아프지만 장기 적출을 지금 시도하고 저 차에다 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해봅시다. 위치 체크해서 똑같은 위치에 다시 꽂아야 돼. 안 그러면은 소음 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아, 무식한 새끼들. 무슨 씨발. 헤드볼트 올렸어? 으아, 씨. 야, 이거, 미친놈들 같아. 와. 아, 미친 새끼들. 무슨 바퀴 빠져가지고, 한이 맺힌 정비소에서 죽인 거냐, 이거? 아, 개새끼들. 와. 아이씨. 아니, 뭐. 이번에는 아무 일 없겠지? 쿠션이 달라. 휠은 18인치죠. 휠 비싸나면 안 되지? 괜찮아요. 깨끗한 거 같지 않아? 지금 진동이 안 느껴지는데요? 와, 차 너무 부드러워. 안 떨지? 네, 지금. 깨끗해? 아, 이거 환자가 탔다고 하기에는 0.7 PSI가 바퀴 공기압이 다르다는 거는 야, 이거. 그건 사회생활 못해요, 사장님.
이제 사회생활은 하니까요. 이제는 휠 타이어 둘 중에 하나만. 근데 타이어는 어차피 바꿔야 돼. 저거 철심이 뒤에는 지금 나오기 직전이었거든. 타이어는 어차피 바꾸는데 휠도 같이 바꿔야 되냐 타이어만 바꿔야 되냐. 야, 차 이제 정상이야. 와, 이제 550D가 또. 아, 이제 차 진짜 잘. 와우, 깔끔해. 그치? 깔끔해. 디스크가 좀 떤다, 야. 디스크가 좀 떨어. 브레이크. 요거는 일단 챙겨놓고. 아, 기분 좋아. 와, 왜 이렇게까지. 잡혔어. 진짜 깔끔하게 진동 없어졌네요. 깨끗하지. 손을 딱 올려놓고 있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떨었었어요. 그건 술 먹어서 풍이 있는 거야. 음주풍이라고 하지. 음주풍. 와, 진짜 부드러워. 야, 씨. 이래야지 차가.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차주분께서 차를 가져오고 정사경이 차를 한 번도 못 몰아본 거야. 지금 정상인 거야. 오, 완전 잘 나가잖아 지금. 차도 안 나갔었거든. 와, 진짜 좋다. 가자. 앞에 하체만 딱 바꾸면 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 타이어 갈고 이렇게 해서 타보시면 차의 정이 확 들 것 같아. 이게 BMW구나. 그런 느낌 있잖아. 아씨, 진짜. 아, 어려웠다. 아무튼 뭐 답은 찾았으니까. 네. 이제 타이어 원위치하고. 네네. 그 타이어. 저 퇴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물론 이게 정답이진 않는데, 하체의 진동이, 회전 진동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느꼈던 게 60km 기준이었어. 휠의 굴곡, 타이어의 그 찌그러짐,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진동은 60km 미만에서 보통 느껴져. 항상 그랬어. 그리고 60km가 넘어가면 이제 밸런스의 문제로 보통 귀결이 됐었거든. 왜냐면 진폭이 울컥, 울컥, 울컥 이렇게 넘어가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자잘해지면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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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 하게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그냥 일자처럼 느껴지거든. 느낌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진동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진동은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60km 기점. 야, 씨. 진짜 깔끔하게. 이제 차주한테 전화해도 되겠네. 내가 하체의 진동이나 이런 거 잡으면서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는 처음 보고. 아까 상태면은 원래 처음 상태였으면 내 때로만 M이야. 내 때로. 아, 내 때로가 아니라 뭐지? 레터링. 아, 레터링. 레터링만 M이야. 아, 그게 내 때로 아니었어? 자, 이제 끝. 끝. 시험장 끝.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 타이어 빌려줘서 고마워. 아유, 해결돼서 기뻐. 들어가서 네. 타이어 바로 원위치 하자고. 네네. 사실 이번 작업은 좀 실망이 좀 많아. 특히 저 TC 같은 경우는 진짜 실망이 많았어. 저렇게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런 정비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든 형태거든 저게.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원래 맞지만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좀 알려주고 싶고, 좀 저렇게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이걸 안 올리려다가, 그 트랜스포 케이스 분해하는 장면을 안 올리려다가 일부러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뭐 작업하면서 실수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거는 알면서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쨌든 잡히면 보람있지 않아? 네. 잡기 전까지는 거지 같은 기분에서 집에 가면서 소주를 내가 몇 병을 먹었는지 알아? 아, 짜증나.
아 성질나 계속 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특히 그 CC에서는